화장품도 좀몇개 봅시다. 벌써 출발했죠? 야, 출발했다, 출발했어. 예, 바닥이네. 예, 이 부분에 내 추천했는데 아직 안 늦었어요. 여기서 추천하면 정고점 6,500원까지 오죠. 목표가까지 드리네.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. 한국 화장품. 자, 요런 것도 이제 중국하고 좀 활성화만 되면 어디까지? 이게 15,000원까지 가고. 그 다음에 뭐 제닉이라든가 막 쳐볼게요. 제닉. 아, 요것도 시작하고 있죠. 바닥권에서. 이제 자, 한번 올랐다가 눌렀다가 시작하고, 아모레가 세상에 아까 뭐 8%인가가 날라가 버리더라. 아모레 퍼시픽. 크, 봐요. 아모레 퍼시픽이 봐요. 우량주 18만 원짜리, 20만 원짜리가 24만 원 가버리네. 전고점 26만 원까지 가겠죠.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떤 분이 그 아모레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들고 가십시오 했는데 정확히 맞잖아요. 왜냐, 전 종목을 2만 번을 봤기 때문에 그냥 보여요. 딱 보면. 예, 그 다음에 화장품주가 토니머리 본느 한번 볼까요? 본느? 본느. 아, 요런 것도 가고 있고, 이거보다는 아까 컬러 레이라고 있어요. 컬러 레이. 이게 급등주 같던데. 컬러 레이. 아, 요거, 요거. 요거 좀 사셔도 돼요. 좀 팁으로 드리지 뭐. 이왕 왔으니까. 자, 이거. 자, 왜?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, 자, 한번 상승했죠? 원바닥. 투 바닥, 쓰리 바닥, 포 바닥인데 이거 올라가잖아요. 쫙 올라가죠. 자, 주봉을 봅시다. 주봉을. 자, 주봉을 보더라도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컬러의 코리아나 제닉 본, 뭐 토니 모 이치 환불. 토니 머리는 가고, 토니 머리도 가고. 이것도 좋습니다. 이것도 움직이고, 그 다음에 제가 그 클리오란 그 종목을 방송에서 예전에 한번 여기서 추천했죠. 12,500원짜리가 25,000원에 더블 가버리네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화장품은 시작을 했어요. 시작을. 그래서 좀잘 봐야 된다. 아, 그런 종목 보시고, 좀 바닥에서 추천할 만한 종목은 컬러웨이가 좀 끼가 있어요. 그러니까 주식은 끼가 있다. 그건 이거로 세력이 들어왔다.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어떤 뭐 뭐죠? 뭐 어떤 펀드 회사든 그런 들어왔다 이거죠. 그래서 그런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컬러웨이라든가 한국 화장품 이런 곳은 좀 끼가 있는데 좀 움직이고 있다. 바닥권이죠. 그다음에 자, 코리아나. 아, 요런 것도 움직이고 있습니다.